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여러분, 턴키 계약이 뭔지 아시나요? 턴키 계약이 뭐냐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 건설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 턴키 계약은 이제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를 세운다.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그런 거 발주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발주를 할 때, 설계도는 이렇게 그려주고, 시공은 니네가 좀 해줘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전히 모든 것들을 맡아서 다 알아서 해주는 이런 계약을 이제 턴키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는 지금 우리가 짓는 건물들이나 생활에서 많이 보시는 이제 일상적인 그런 공사들도 들여다보면은 턴키 계약인 경우가 많아요. 턴키 계약.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설계 시공 일괄 도급 계약.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턴키 계약의 경우에 추가 공사 대금을 받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공사하시는 여러 건설 업체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를 맡으실 때 턴키로 그 설계도부터 이제 시공까지 다 알아서 맡았다 이렇게 하셨을 때는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발주자한테 주게 되죠. 그래서 발주자는 그거를 믿고 이거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의 공사가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다라고 했으면 이 시공사가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서 공사를 할때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설계도를 마음대로 바꿔서 시공을 해놓고 그러면 발주자한테 나중에, 제가 공사하다가 설계도 좀 바꿨습니다. 추가 공사 대금이 뭐 3억이 더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발주자한테 얘기하면 발주자는 황당하겠죠. 그래서 설계도까지 다 그려서 이제 시공을 완성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설계도를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계도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당연히 뭐 변경하는 거는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승인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시공사의 과실로 설계를 변경했다거나, 내지는 예측을 잘못해서 견적보다 많은 물량이 들어갔다거나, 뭐 현장 상황이 이렇게 좀 달라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 공사 대금이 발생했다고 해도 발주자한테 그거를 청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발주자는 전적으로 이 시공을 공사업체한테 맡겼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사유들을 가지고 일일이 추가 공사 대금을 청구하기는 쉽지가 않다. 근데 발주자가 뭐 현장 뭐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설계도를 다시 그려서 나 이렇게 좀 변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다시 줬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 공사 대금을 발주자가 줘야죠. 근데 그렇게 발주자가의 요구에 의해서 발주자의 설계 변경에 의해서 공사 대금이 더든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설계 시공을 일괄로 도급 받으신 경우에는 추가 공사 대금을 청구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 어떤 판례가 있냐면요. 관급공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입찰 공고를 내면서, 턴키 계약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입찰 공고를 내면서 적정 공사 대금을, 예정 공사 대금을 딱 적시를 했어요. 관급에서, 발주자가. 그래서 이제 입찰에 들어간 업체가 그 적정 공사 대금에 맞춰서 설계 도면과 견적을 뽑아서 그래서 입찰을 했고 그래서 낙찰이 돼서 시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대금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추가 공사 대금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애초에 적정 공사, 예정 공사 대금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공사 대금 너무 낮게 책정했으니까 이건 더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적정 예정 공사 대금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이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부터 공사를 완성하는 것까지 모두 본인 시공사의 책임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 대금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 추가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적정 예정 공사 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금이 이 공사에 투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턴키 계약의 경우에는 정말로 애초에 설계 도면과 견적을 내실 때 정말로 현장도 많이 가보시고 그다음에 지반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적정 공사 대금을 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설계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 공사 대금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승인을 받는 것은 이제 당연히 문서에 사인을 해야죠.
설계 도면에 이렇게 발주자 사인이라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추가 공사 대금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만큼의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해 주셔야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요청을 해 놔야 나중에 추가 공사 대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시공사가 아닌 발주자 혹은 제3의 사유로 인해서 어떤 추가 공사 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사전에 통지를 하고 사인도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시공사가 담당하고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그리는 부분이나 아니면 물량 예측 같은 부분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귀책으로 뭔가가 잘못됐다면 추가 공사 대금 지급을 청구해가지고 받아내기는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02537-0722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담해 드릴게요.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